제가 트래킹 막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움직임을 잘 보라고 그랬었죠? 제가 지금 하는 건 이제 반대 무빙이에요. 반대 무빙 트래킹. 보면은 반대로 가죠, 매번. 지금. 일부러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섞이겠죠, 당연히. 예.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방향 움직임. 이렇게. 보이세요? 마우스 움직임 거의 없는 거? 제 키보드로 에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키보드가 알아서 따라가죠. 마우스는 그냥 조금만 보정해 주는 느낌? 그죠? 같은 방향. 트래킹을 섞어서 이렇게 같은 방향이었다가 지금 반대 방향 섞었죠, 방금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이게 돼야 돼. 이걸 해야지 트래킹을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집중 좀 할게요. 퀄리티 있게 뽑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손이 풀리는구먼. 아, 겐지가 지금 Y축 움직임이 같이 섞여서 좀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볼게요. 한번 트래킹 할 때 보이세요? 제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거의 마우스 움직임 위아래로밖에 안 하고 키보드로 따라가잖아요. 예. 아, 손이 얼마냐고요? 그 에임을 할 때 물론 가만히 서서 그죠? 마우스 에임 하는 것도 기본기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 무빙을 섞으면서 해야 되는 게임인 것도 있고 또 무빙을 내가 나의 무빙에 따라서 어떻게 에임이 변화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오버워치를 잘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무빙에 맞게 에임을 보정을 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반대 무빙을 좀 밟아볼게요. 반대 무빙을 밟으면 가속도를 줘야겠죠? 상대방도 나한테도 멀어지고 나도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아까보다 마우스가 훨씬 많이 움직였죠? 그니까 이거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상대가 어떤 무빙이 나와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빙을 하면서 트래킹을 안 놓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렇죠? 에임할 때 좋아하는 무빙을 섞으면은 진짜 거의 안 빗나가고 웬만하면은 진짜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오랜만에 핑 낮은 데서 연습하니까 되게 상쾌하네요. 맨날 180핑이었다가. 근데 뭔가 자신이 생기는 거지.
조금 보정이 빗나가가지고 이렇게 내버려도 내가 금방 다시 이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그 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무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약간 다이아몬드 스텝 이렇게 동그랗게 밟으면서 서는 건데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계속 움직이다 보면 예를 들어 마우스가 여기 있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로 얘가 더 일로 움직이면 거기서 무조건 키보드 따라가주면서 완화시켜주면은 제가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이 내에서 트래킹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그죠? 와리가리 무빙에 대한 계산으로 에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공간을 좀 아낄 수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살짝 해볼게요. 제가 뭐 하는지 보이시죠? 반대 무빙을 하면 쏘는 거거든? 느낌 오죠, 약간. 그거를, 그래서 서서히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반 히트 스캔 영웅 같은 경우는. 무빙 섞는 것도 섞는 건데, 일단 서서 맞춰야 돼. 서서 보고 맞춰야 돼. 그리고 이런 봇 놓고 연습할 때는 항상, 머리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래야지 실전에서도 머리가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머리 맞춰야 돼요. 막 좀 못하시는 분들 보면 막 땅 보고 다니고 쏠 때도 막 발을 쏜단 말이야 이렇게. 이러면은 히트스캔 쳐봐야죠. 그쵸? 그래서 상단 라인.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정통 FPS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이쪽 트래킹 진짜 졸라 잘하고 끌어치기도 되게 잘하시는데 Y축만 가면은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위로 하는 끌어치기도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이런 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래킹을 연습을 해야 돼요. Y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하면은 많이 늘어요. 미도로 바꿔주고. 2명 동시 처치, 3명 동시 처치. 계속 덤비라지. 그죠? 이게 이제 좀 연습이 돼야 돼요. 클릭업을 너무 힘줄 때가 있거든요. 맥크리 같은 거 할 때 클릭하는 순간마다 이게 몸을 약간 떨어버리는 거야, 살짝. 형도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누르고 어디다가 힘을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 잘하려면. 그런 걸 안 하고 막 한쪽을 막 무리해서 잡고 한다던가 순간순간 막 쭈뼛쭈뼛 막 이렇게 막 그렇죠? 필요 없는 힘과 움직임을 막 섞어가면서 해버리면 에임이 안정감도 잃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못 맞춰도 되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에임을 갖다 둘 때 손에 어느 쪽에 힘을 줘야지 내가 손이 편하지? 약간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몇 시간이고 게임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몸에 무리가 가게 하면은 그거를 오래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에임 자체도 안 좋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힘들어지니까 그죠? 그 군대에서 보면은 그 방아쇠 당길 때 힘 빼고 당기라고 그러잖아요. 힘 주면서 당기면 총구 흐트러져가지고 딴 데 맞으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를 누르는 이 순간에 마우스 누르는 이 저 검지 손가락에 너무 큰 힘을 실어도 안 되고 그 누르는 타이밍에 내 마우스를 지지하고 있는 다른 손가락들에다가도 이상한 저 토크를 넣어가지고 이상한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에임이 떠는 거야. 쏘는 순간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려면. 제가 느끼는 게 저도 이 클릭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막 정통 FPS를 엄청 오래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쏠 때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면은 잘 되다가도 나중에 이제 경쟁전 막 오래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세게 막 누른다니까? 안 맞으면? 막 이지랄 하면서 누르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진짜. 그냥 무조건 나쁜 에임이라 무조건 고쳐야 돼요, 그거는.